아저씨 잘하지? 아유, 맛있겠다. 잘 가라. 제발 목욕탕에 가서 벗으세요. 방 안에 먼지 떨어지고 냄새 난단 말이에요. 네, 알았어요. 저희들이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고 우리들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영선아, 아까 좀 씻었어요. 씻었으면 다야? 나라선 고맙지만 너무 부담돼. 예. 괜찮아, 그 정도는. 아, 그래도. 너 설마 비싼 외제 청소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럼. 나만 안에 곱채 봤어? 국산도 훌륭해. 나한텐 감지덕지고. 하여튼 넌 장해. 네 남편 월급으로 먹고 살고 저축해서 집장만 하고 난 집 살 때 친정에서 반 이상은 보태줬잖니. 뭐 기댈 데 없는 사람이야. 그저 안 먹고 안 쓰는 방법밖에 더 있니? 니네 집에 비하면 어림없지만은 나한테는 대걸 장만한 기분이야. 별소리 다 한다. 그날 애들은 다 모였고? 어, 너만 또 빠져서 섭섭했어. 전부 너군지 오래됐다고 섭섭해하더라, 얘. 글쎄 말이야. 토요일 아니면 좀처럼 시간 내기 어려운데 친구 집들이 가자고 친정아버지 생신날 빠질 순 없잖아. 그럼 내가 날짜를 한 번 더 바꿀 걸 그랬지? 아니야. 애들 잘 있는 거 알면 되지 꼭 봐야 되니? 아니 니네 친정 아직도 무슨 날이면 그렇게 요란하니? 그래도 이젠 손님으로 느지막히 가는 망정이지. 시댁까지 그렇게 번잡스러웠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지선이 내년에 고3이라 꼼짝을 못할 것 같아서 애들도 같이 데려갔다 왔어. 아니 지선이 고3인데 왜 니가 꼼짝 못하니? 얘 좀 봐. 찬수도 내년에 고3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 아이고, 유나 딸 거 없어. 애들이고 남편이고 직히 앉아서 달달 볶는다고 더 나아지지 않아. 지선이 얘 공부보다 너한테 시달려갖고 지레 지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유, 그런 소리 마. 내년엔 담임도 사양하고 지선이 뒷바라지 할 생각이다. 나는 찬수한테 지일, 지문제, 지장내나 다 알아서 하는 편이야. 예, 걘 남자인데다가 어른스러운 데도 있잖아. 어머, 아 그 나이에는 여자애들이 빠른 법인데 지선이 아직 어린 거 네 과보 때문인 거 모르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머, 아 그 세상에서 네 딸들만 사니? 지나친 모자라만 못하댔어. 너 커피 한잔 더 할래? 아니, 커피가 건강에 뭐 좋다고. 지나친 카페인은요, 식욕과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됐어요? 아이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참는 것보다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워. 알았어?
몽땅이도 모자라겠는데. 아유, 넌 엄마 몰래 학교 앞에서 떡볶이 같은 거를 사 먹으니까 그렇지. 언니는 얼마 모았어? 언니는 선물 뭐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했어. 엄마 생일 며칠 남았잖아. 우리 따로따로 하지 말고 돈 합쳐서 같이 하자, 응? 생각해보고. 아이, 그렇게 해, 언니. 딴 애들은 엄마는 아빠 생일이면 호텔 뷔페도 가고 갈비집도 간다던데. 네가 아빠를 한번 졸라봐. 아빠만 졸으면 뭐래? 엄마가 한마디로 안 된다고 할 텐데. 얘네들아, 호텔이라고 딱 깨끗한지 아니? 텔레비전에서 인류 호텔 주방 들어온 거 못 봤어? 그리고 그 돈이면 우리 식구 일주일 반찬 값이에요. 아니, 치약도 누가 그렇게 짰어? 수건은 가운데 거 꺼내 쓰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너희들은 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게 해야 되겠어? 영선이 네가 그랬지? 네,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제발 매사에 좀 단정해봐.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흔적을 남겨서 해야 되겠어? 언니 번번이 왜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안 그래야지 하면 더 잘 그러는 것 같아. 언니나 나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빨리빨리 커서 빨리빨리 집 가서 엄마로부터 노연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당신이 샀어요? 아니, 저 이 과장 있잖아. 이 과장이 유행가를 좋아해서 샀는데. 그런데 왜 당신 차에 있어요? 저 어제 이 시내 출장을 2차로 다녀왔거든. 아마 그때 두고 내린 모양이야. 그래요? 그래. 아, 굉장히 편리해. 고맙다, 얘. 근데 어떡하니? 너한테 큰 신세 져서. 별 소리 다 한다.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었어. 너도 참 많이 발전했다. 청소기를 다 들여놓고. 일일이 다 내 손으로 하니까 이젠 힘에 부칠 때도 많어. 그래. 그러니까 가끔씩 파출부도 좀 부르고 빨래 같은 건 세탁기 좀 맡기면서 좀 대충 좀 하고 살아라. 너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냥 깔끔을 떠냐? 내 손으로 맑은 물 흐르게 헹궈내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 걸 어떡하니? 아이고, 너도 참 큰 병이다. 아이 참, 미애야. 나 며칠 전에 지선 아빠 봤다? 어머, 어디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확실진 않아, 잠깐 스쳐서. 그래? 너 별일 없지? 어머, 나 좀 봐, 얘. 어머, 얘 물 틀어놓고 너랑 함께 수단 거 있지? 내가 이때 전화할게. 그래, 끊자. 당신 며칠 전에 방포 쪽에 갔었어요? 응? 거기. 저 총무부장 생일이라고 해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방포였지, 아마. 당신 요새 생일 초대 소리 안 했잖아요. 아니, 뭐 요란하게 초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동료 맺혀서 술 한잔 했는데 뭐. 그럼 당신 생일날 그분들 또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꼭 그럴 건 없고. 그래도요. 한수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면은 또 라면으로 저녁 때 오는 거 아니야? 아유, 그 나이에 뭘 먹어도 맛있어요. 아, 용돈 좀 넉넉히 주지 그랬어.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있으려면 허기질 텐데. 걱정 마세요. 아, 배고프면은 사 먹을 테고. 아, 그렇지 않으면 뭐 집으로 오겠죠, 뭐. 아이고, 참 고등학생 엄마 치고 태평이구만. 나 샤워할 테니까 속옷이나 좀 내줘. 알았어요. 이봐, 이 치약이 그래. 없네? 아우, 아까 사다 놓는다는 게. 여보, 씻기부터 하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아저씨. 네. 말씀 좀 물어보겠는데요. 네. 저 여기 205호에 누가 사시는지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네. 저는 저 한 보름 전에 요 앞에 302동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우리 동창생 하나가 2동 205호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확인 좀 해볼까 하고요. 그럼 인도 보내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저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그대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205호 여자분 혼자 삽니다. 저 서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아닌 것 같네요. 아파트 정비원 오래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죠. 너 요새 갑자기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반찬은 뭐 하냐, 애들은 공부 잘하냐, 지선 아빠는 일찍 들어오냐. 이상하다. 너 무슨 고민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니? 글쎄 말이야. 내가 왜 그랬지? 나게 빚으니까 공연이 마음이 심란해졌나? 왜? 찬수 아빠가 한눈이라도 파는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어떡할까? 아유,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찬수 아빠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것 같은데 너야말로 빨리 전화 끊고 반찬 맛있는 거 해놓고 찬수 아빠 기다려라. 알았니? 지선 아빠 뉴스 일찍 들어오고? 오늘도 좀 늦는댔어. 손님 접대가 지선 아빠한테는 중요한 업무잖아. 오늘 또? 예예, 전화 끊어. 찌개 쫄겠다. 그래. 다음에 전화할게.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글쎄, 와보면 알아. 글쎄, 무슨 일인지나 알고 나가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다저녁 때 지금 나오라는 거야, 빨리? 아무 소리 말고 빨리 오기나 해. 어? 너 요즘 이상하더니 너 혹 무슨 일 저지른 거 아니니? 그래, 그러니까 빨리 와. 알았어? 예, 내가 너희 집으로 가는 거보다는 우리 시댁 쪽에 변호사가 있는데 네가 그 사무실로 오는 게 낫겠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란 말이야, 내일. 알았어? 니네 차 맞지? 올라가 보자. 205호라는 것까지 확인해놨어. 아니야. 아, 왜? 잠시 차를 누구를 빌려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 예. 확인하는 게 좋아. 한동안은 택시를 드나드는 것 같았어. 엄청난 일 있어? 요 며칠 동안 통 말도 안 오고. 애들 일이야? 내일은 일찍 들어오시나요? 한신기업 박상모하고 저녁 약속 있어. 당신 경솔한 짓 했어. 아, 벌써 사흘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면 별일 아닌 거고 잘 해결된 거예요. 참, 여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저 남편 약점이나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나 좋아하고. 뭐예요? 아니,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모른 척하란 말이에요? 부부란 서로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요. 그럼 당신은 왜 날 속이나? 어머, 아 내가 뭐려? 당신 증권회사에 드나든 거 알고 있어. 잘해 괜히. 당신 믿지만 무슨 회오리 바람이 불지 어떻게 알아? 아, 찬순 12시쯤 온다고 했는데. 어, 그럼 내가 나가볼게. 아이고, 이 저녁에 웬일이십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나야. 어, 그래. 빨리 들어와. 아니야. 나하고 잠깐 좀 나가자. 어디? 죄송해요. 아이, 천만에요. 아이,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응?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사람 좀 찾으러 왔어요. 아, 누구리요? 누가 왔어?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요. 아, 집에 가자니까. 나요. 아, 집에 가서 얘기해. 가시죠. 나! 아니, 여기 집 밖에. 저, 네, 다시 연락할게. 사실대로 전부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사실은 전에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었는데.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 박 부장님. 아니요, 미스사냐. 아이고, 오랜만이라. 그래, 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박 부장님은요? 나 그렇지 뭐. 가만 있어. 나 지금 금방 퇴근할 텐데 바쁘지 않으면 나하고 차 한잔할까? 네, 좋아요. 어, 그럼 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10분이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어디서 좀 기다리지 뭐.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내리세요. 하나도 안 변하시고. 미스가 더 이뻐졌는데. 가만히 있자. 어, 벌써 5년이나 됐네. 네. 그래.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하고? 네. 네. 아직이요. 저 회사 별일 없죠? 그럼. 부장님 소식 가끔 비서실 미스 채한테 들었어요. 어, 그랬어? 나만 미스 소식 아주 깜깜이었네. 아, 왜 가끔 저 회사로 전화 넣어지? 회사도 요즘은 정 같질 않아. 수출 실적도 아주 부지런해. 제가 다닐 땐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요. 어, 그때는 한참 피크였으니까. 아, 저 우리 남이섬으로 야유회 갔을 때 내가 과음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미소가 정석껏 간호해준 생각나? 안 잊어버리셨군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나. 내가 미소한테 얼마나 고마워했었는데. 총각들이 질투할 정도였잖아. 미소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를 한편으로 반갑고 또 축하를 하면서도 굉장히 섭섭했었다고. 저도 회사 떠나면서 마치 고향을 떠나는 기분이었고 가끔씩 부장님 생각 많이 했어요. 전부 좋은 추억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안 오겠죠? 아, 왜? 지금이 더 행복할 텐데. 아, 미소 남편 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아마? 아니야? 바로 이혼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다 부장님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 이런 말 있지.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하고 또 결혼할 때는 기도를 세 번 하라고. 그만큼 순탄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 저도 많이 노력한다고 하긴 했는데 살아가는 게
제 마음이나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주셨는데 잠깐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죠? 글쎄. 부담되시면 그냥 가세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본의 아니게 신세지네. 집이 누추해요.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유혹했다고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여보, 그냥 가끔 만나서 차나 마시고 저녁만 먹었을 뿐이야. 믿어줘. 미안해. 조용히 처리해요. 응? 응. 그러지. 먼저 가요. 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애들은 결혼할 때까지 내가 맡아요. 여보. 지선이 내년에 고3이에요. 당신은 해외 지사로 나간 걸로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충격이 덜할 거예요. 내 실수였어. 내 이렇게 사과하리다. 실수는 한두 번일 때 통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계속된 건 실수가 아니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여태까지 속여온 사람이 앞으로 속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물론 믿기 어렵겠지. 하지만 여보, 난 그냥 가끔 찾아가서 차나 마시고 저녁이나 먹었을 뿐이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사실이야. 그리고 그 여자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도 아니고. 그럼 좋은 여자가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요? 그것도 집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변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건 당신한테 노여움을 사게 될 일인지 모르지만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잘했다는 건가요? 당신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큼 나쁜 일이었다고는 생각지않아. 사람에게는 빈 구석이라든가 여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여자를 찾고 바랐던 건 바로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요? 왜요? 다른 걸 찾고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그럴 줄 몰라서 못했던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집에 들어오면 숨 한번 크게 내쉬지 못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당신의 눈빛만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나도 몰라 놈이지만 퇴근을 해서 집으로 오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돌려졌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그건 동기도 이유도 못 돼요. 난 당신과 애들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학교 나가면서 파출부 한 번 안 부르고 살았어요. 이 집 구석구석 애들 하나하나 내 손 아니면 이대로 지탱이나 됐을 것 같아요? 당신이 파출부를 부르지 않은 거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야. 그래요. 우리 식구들한테 먹이고 입히는 거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깨끗하게 먹이고 깨끗하게 입히겠다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가요? 문제는 나나 애들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이. 문제는 당신이에요. 아이들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왜 나만의 책임이에요? 당신이 그러고 다닌 건 아이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었나요? 당신의 참견과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요? 잘했군요. 당신의 위안을 위해서 그 여자가 필요하다면 만나세요. 만나면 되잖아요. 내 말은?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일어나. 응? 꿀물 한 잔 다 왔어. 너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일어나라니까. 아, 이러고 있는다고 무슨 일이 해결 안 돼. 자, 어서 일어나. 응? 마실까? 자. 끝낼 거야. 그래. 지금 마음으로는 그렇겠지만은 서둘러서 결정하면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 내가 공연이 평지풍파 일으킨 것 같아서 아주 미안하구나. 아니야. 그동안 속고 사는 것도 기막힌데 잘했어.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못나고 어리석은 여자들이 자식 핑계대는 거야. 너도 봤잖아. 좋은 감정으로 차 마시고 식사하던 사이가 아니었던 거. 이런 경우 여자들이 대충 넘어가고 참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너그러운 척 용서하면서 다시 사는 여자들까지 불결할 보여. 그런 건 일시적인 감정이고 너 알다시피 살아나간다는 게 어떻게 간단한데? 내가 어쨌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니?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넌 잘 알지. 아이, 남편을 위하면서 학교에서도 무능한 교육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희생해왔어. 나라고 편히 살고 취미생활 같은 거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거 아니야. 남편이라는 사람도 아내 아니면 누가 신경이나 써주니? 잘못하면 돌아서서 흉이나 보지 지적하고 고쳐주는 사람 없잖아. 알아. 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부담스러워서 밖에 나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누가 그랬어? 찬수 아빠 그랬니? 우리 아버지도 오빠들도 아무도 그런 짓 안 했어. 근데 그게 왜 내 탓이라는 거야?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아니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집은 돌아와서 쉬는 곳이야.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 다 네 성격일 뿐이야.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네 성격까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앞에서는 항상 차렷 자세로 서 있는 학생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 세상에 완전과 완벽은 없어. 토로토로는 빈 구석도 있고 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도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 예상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직장에서 부장님을 모시고 있을 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힘이 돼 주셨고 그동안도 많은 의지가 됐었어요. 그동안 가끔 오셔서 차 한 잔만 하고 가셔도 집안엔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고 어쩌다 부장님 위해서 저녁을 준비할 땐 남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구나 했었어요. 나로선 윤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할 뿐이야. 아니에요. 뭐라고 할 말이 없군. 마지막으로 만날 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거울 보고 야습한 적도 있어요. 가끔씩 제 생각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혹시 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커피 같은 거 사주시지 마세요. 전 어떤 땐 제가 놀랄 정도로 강한 데가 있어요. 정문으로 나가시면 바로 잊어버리고 화를 털어버릴지도 몰라요. 아침 이거 하는 건데 그랬어요. 아침엔 엄마도 이렇게 바쁘잖아. 그래도 언제나 엄마는 아침에 생일선 차려주셨는데 이젠 다르다. 엄마 일어나세요. 우리가 엄마 생일선 차렸는데 잘했나 검사하셔야죠. 엄마 힘내세요. 엄마가 이러고 계시면 우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여잔 항상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엄마, 우리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한테도 우리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엄마. 그래. 나가자. 너희들 고맙다. 이젠 다 컸구나. 예, 명주 아줌마 오셨나 보다. 나가봐. 당신 생일 선물이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이 다음에 진주 목걸이는 꼭 해주겠다는 건 약속 기억나고. 당신 모르게 몇 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생일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 여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 그 여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당신이나 아이들을 잊거나 소홀히 해본 적이 없었어. 진심이요. 다시 한번 사과하리다. 당신한테 정말 큰 상처를 남겨줘서. 미안해. 여보!